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그간의 회포도 풀 겸, 인생 사는 시름도 덜 겸 오랜만에 모여서 술 한잔 하는데 꼭 끝이 더럽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술만 취하면 개가 되는 사람 때문입니다. 뭐 꼭 술에 만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야 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기분 좋게 시작한 술자리를 망치면 그게 개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강아지가 본의 아니게 욕을 먹는 것에 미안할 따름입니다. 하여간 함께 술 마시면 꼭 낭패를 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술자리에서 어떤 낭패를 보셨습니까?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함께 술 마시면 꼭 낭패 보게 되는 사람들. 첫 번째, 꼭 끝을 보려는 사람. 저녁 식사와 함께하는 술자리에서 이야기 훈훈하게 하고 잘 마무리하고 헤어지면 좋으련만 술 한 잔이 들어가면 꼭 끝을 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오늘 이거 다 같이 죽는 거야, 알았어? 이거 20대 청춘이었을 때 하는 거 아니냐고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2차, 3차 달리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술을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함께 술 마시면 꼭 낭패 보게 되는 사람들. 두 번째, 술에 힘을 빌리는 사람. 평상시에는 속 얘기를 잘 하지 않던 사람이 술이 얼큰하게 돌기 시작하면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이나 울분을 아무런 여과장치도 없이 그냥 쌩 날 것으로 쏟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로 소심한 사람이 술이 들어가면 이런 짓을 하죠. 연애할 때도 사랑 고백을 하지 못해 술 한 잔에 힘을 빌어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죠. 느닷없이 감정의 배설을 다 뒤집어 써야 하는 상대방은 그저 황당할 따름입니다. 화기애애하게 시작한 술자리가 어느쯤에선가부터 싸움터가 돼버립니다. 할 얘기 있으면 맑은 정신에 해버릇 하시기 바랍니다. 비겁하게 술 들어갈 때 그러지 마시고 말입니다. 함께 술 마시면 꼭 낭패해 보게 되는 사람들. 세 번째, 대화를 독차지하려는 사람. 어떤 주제의 대화가 오가든 야,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말어리를 자르고 들어와 대화를 독차지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람이 술자리에 끼어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내내 이 사람 이야기만 듣다가 집에 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화를 독차지하려는 사람은 술자리가 아니라면 대화를 나눌 상대가 아무도 없는 지독히 외로운 사람이거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살아가는 이야기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는 이기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연설로 끝나는 자리라면 마신 술이 아깝겠습니다. 함께 술 마시면 꼭 낭패보게 되는 사람들. 네 번째, 가르치려 드는 사람. 술자리가 좋은 것이 가식이나 가면을 벗고 어느 때보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함께 모인 사람들도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상대방을 틀렸다 가르치려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그러면 안 되지. 그거 틀렸어.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된다. 지적질도 적당히 하고 지나가야 하는데 상대를 뭐 굴복이라도 시켜야 속이 시원한지 지적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야, 그만 좀 해라. 20년도 다 된 얘기입니다만 제 친구 중에 아기를 갖지 않기로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이 얘기가 올라왔는데 다른 친구 한 명이 계속 이 친구에게 야, 너 그러면 안 돼. 자식이 있어야 해. 나이 먹으면 너 지금은 젊어서 몰라. 나이 먹으면 다 자식이 있어야 된대. 야, 재수 씨에게도 얘기해. 지금이라도 아기를 가져야 된다고. 야, 나이가 좀 많으면 어떠니? 빨리 응, 아기 가져야지. 부부가 합의해서 아기를 갖지 않기로 한 것을 왜 자기가 나서서 날립니까? 아니, 자기가 대신 임신을 시켜줄 겁니까? 아니면 뭐 아기 낳으면 분유값이라도 한번 대줄 겁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면서 그냥 아이고, 나 제가 경험한 인생 최고의 오지랖이었습니다. 아유, 그 친구 아주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아, 우리 지적질도 좀 앵간히들 합시다. 좀 우리 함께 술 마시면 꼭 낭패 보게 되는 사람들. 다섯 번째, 마지막, 거칠어지는 사람. 술만 들어가면 거칠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만 거칠어지는 게 아니라 행동도 거칠어져서 이 사람이 껴서 술을 마시는 날에는 어김없이 작은 싸움, 큰 싸움에 엮이게 됩니다.
아니, 거칠어지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왜 옆에 테이블에 오가는 대화에 끼어들어서 분란을 일으키게 할 말입니다. 우리 얘기를 들어, 우리 얘기를. 왜 남의 얘기를 듣고 끼어들어. 아니, 왜... 아니, 왜 화장실 갔다 오면서 왜 그 옆에 테이블 가서 쓰러지냐 말이야. 그럼 미안하면 됐지. 일어나서 왜 욕이야, 욕은. 지가 잘못하고서. 술 마시면 거칠어지는 사람과는 정말이지 가능하면 함께 술 마시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잘못하다가는 같이 경찰서에 끌려가는 수가 생깁니다. 우리 사회는 술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죠.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 놓고서도 뻔뻔하게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발뺌하기 일쑤입니다. 술을 마시고 하는 행동은 실수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술에 너그러워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술 먹고 하는 행동에 너그러워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술이 그저 생활에 활력을 주는 것으로만 딱 그 정도만 작용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리얼했어. 그래? 리얼했어?